다 떠나서 디자인이 진짜 와. 안녕하세요, 김타치입니다. 요즘에 외부에 나가서 놀기 너무 힘들죠. 저희 아이들도 맨날 집에서 할 거 없다고 노래를 해서 한 세 달 전에 요 닌텐도 스위치를 사줬어요. 이것도 진짜 구하기 힘들었어요. 거의 웃돈을 주고 샀었는데 뭐 지금도 마찬가지더라고요. 근데 얘가 집에서 TV에 연결해서 게임을 할 수도 있지만 원래는 포터블이잖아요. 그렇기 때문에 밖에 가지고 나갈 경우도 굉장히 많습니다. 간단하게는 본체만 가지고 뭐 가볍게 나가기도 하고, 혹은 친구네 집에서 게임하려고 독이라든지 아니면 케이블 뭐 이런 전원까지 다 가지고 가는 경우도 있어요. 그러면 이럴 때 필요한 게 뭐냐면 바로 이 케이스들이에요. 닌텐도 스위치가 의외로 케이스가 예쁜 게 많이 없는데, 오늘 제가 가지고 온 거 보시면 제가 봤을 때 거의 디자인은 끝판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. 총 종류는 6가지입니다. 요 작은 녀석만 닌텐도 본체 케이스이고, 나머지 5종은 구성품까지 다 들어가는 커다란 케이스입니다. 하나하나 살펴보면서 장단점을 이야기해 보도록 할게요. 그럼 첫 번째로 요 작은 녀석부터 볼까요? 자, 우선 이 슈퍼마리오 범 케이스 같은 경우에는 재질이 굉장히 좋습니다. 이게 보일지 모르겠지만 이쪽은 약간 천 재질이에요. 청바지 천 재질이고, 여기는 고무예요. 그리고 지퍼 부분도 이렇게 범이라고 써져 있어요. 고무로 되어 있고, 그리고 얘가 굉장히 튼튼해요. 그러니까 지금 이 재질이 느껴지는지 모르겠는데 좀 딱딱한 고무 재질이거든요. 그래서 약간 외부의 충격도 어느 정도 막아줄 것 같아요. 천쪼가리가 아니라는 얘기예요. 한번 열어볼게요. 자, 이렇게 생겼고, 이쪽 안에 이제 뭐 이런 케이블 같은 거, 뭐 이어폰 이런 걸 간단하게 넣을 수 있고, 와, 이 지퍼에도 이렇게 세심하게 고무로 예쁘게 쌓여져 있습니다. 이쪽에는 타이틀 넣는 곳인데, 이게 약간 고무로 되어 있어서 장력이 꽤 있고, 둘, 넷, 다섯 개, 열 개 들어가네요. 그리고 이제 이쪽이 본체를 넣는 곳이죠. 자, 대충 넣어볼게요. 이렇게 넣고. 아, 이게 저거네요. 빼기 쉽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넣은 다음에, 이렇게 넣으면 나중에 뺄 때 이렇게 뒤집어 넣어도 아주 좋아요. 이렇게 닫았을 때 이거 가져다니기가 굉장히 좋고, 가방에 넣고 다니기도 좋은 것 같아요. 다 떠나서 디자인이 진짜 와. 자, 그럼 두 번째는 요 마리오 케이스예요. 얘는 앞에서 얘기한 것에 디자인은 거의 비슷하고 크기만 커져왔어요. 보시면은 이렇게 생겼고요. 약간 다른 거는 여기도 천이에요. 그러니까 고무가 아니고요. 그 다음에 거의 하드 케이스라고 보면 됩니다. 손잡이 부분도 굉장히 튼튼하게 돼 있어서 좋고, 마감이 전체적으로 다 좋네요. 여기 이렇게 열어보면 안쪽에 이렇게 스트랩이 있는데 쿠션이 있고 나머지는 천으로 되어 있어요. 제가 지금 집이 좁아서 요걸 매는 모습은 못 보여드리고, 여기 보시면은 이제 이 안에 이렇게 틀이 되어 있어요. 그래서 이 안에다가 제품을 넣게 되는 거죠. 한번 넣어볼게요. 자, 기본 구성품은 다 들어가고 한 가지가 안 들어가는데 바로 요 HDMI 케이블이에요. 이 케이블은 이제 요 위쪽에 넣어야겠죠. 요 위에 이쪽에다가 이렇게 넣어주면 됩니다. 그리고 이제 얘는 그 타이틀 넣는 곳인데 아까랑 조금 재질이 달라요. 고무 재질은 아니고 약간 뭐라 그럴까, 튼튼한 천 재질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. 총 개수는 21개가 들어갑니다. 사실 타이틀이 21개나 있을 필요는 없지만 뭐 많아서 나쁠 건 없죠. 닫으면. 자, 두 번째 케이스 리뷰 끝. 자, 세 번째는 이 마리오 가방입니다. 앞에 소개한 것과 뭐가 다른지 한번 볼까요? 얘는 첫 번째, 두 번째 제품과 다르게 약간 재질이 좀 달라요. 여기가 고무 재질이거든요. M자가 있고 마리오 M이겠죠. 그리고 이런 마감 같은 것도 아깝게 훨씬 좋긴 하네요. 네. 앞에 걸 보고 나서 보니까 조금 아쉬운 건 있네요. 디자인적으로요. 와, 이 안쪽이 이쁘네요. 얘는 색깔이 빨간색이 들어가서 이 안쪽에 괜찮습니다. 역시 이렇게 스트랩이 있는데 얘는 스트랩에 푹신푹신한 부분이 없어서 매면 조금 아프긴 할 것 같은데, 그리고 지금 화면을 보면 아시겠지만 아까랑 같은 구도인데요, 얘가 크기가 더 커요. 그래서 조금 더 들어가지 않을까 싶어요. 한번 구성품을 넣어 볼게요. 자, 아까 들어갔던 구성품들은 다 들어가고, 예, 남습니다. 여기 조이스틱을 넣을 수 있는데요, 저는 지금 따로 사용하지 않아서 없는데요, 실제로 이런 조이스틱 사용하시는 분들에게는 디자인은 조금 아쉽지만 유용성은 훨씬 좋은 것 같습니다.
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똑같이 케이블 넣을 수 있고요. 똑같아요. 여기 재질 되게 좋다. 부들부들하네요. 타이틀은 총 여긴 24개가 들어가네요. 여기 한 가지 아쉬운 거, 손잡이가 보이시나요? 약간 천이에요. 아까처럼 폭신폭신하지 않고 천인 거는 조금 아쉬운데, 크기가 다르기 때문에 목적에 따라서 선택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. 자, 다음은 자, 네 번째는 이 동물의 숲 알로아 케이스입니다. 얘도 굉장히 예쁜데요. 한번 열어볼게요. 얘도 이전 제품이랑 마찬가지로 크기가 굉장히 커요. 그리고 얘는 마감도 좋아요. 손잡이 부분도 좀 이렇게 딱 잡게 되어 있고, 전체적으로 색상도 되게 잘 어울리게 투톤으로 만들어놨고, 나뭇잎이 동물의 숲 느낌이 확 나죠. 한번 열어볼게요. 얘는 고무로 되어 있지는 않고 아예 녹색으로 칠만 되어 있습니다. 열어보면은 역시 와, 이것도 굉장히 이쁜 게 녹색으로 아예 깔맞춤을 잘 해놨어요. 스트랩은 좀 아쉽네요. 그 폭신폭신한 게 없어요. 역시 이쪽에 조이스틱 들어가는 부분이 있고요. 나머지 부분 한번 채워보죠. 여기는 하나의 더 홀이 있네요. 이건 뭘까요? 이거 뭐지? 크기는 아까 거랑 비슷한데 효율이 좀 더 좋은 것 같습니다. 그리고 역시 이쪽에 이제 메쉬로 여러 가지 구성품들을 조금 더 넣을 수 있고요. 당연히 케이블 넣으면 되겠죠. 그리고 뭐 개인 소지품 넣어도 될 것 같습니다. 그리고 이쪽은 타이틀, 요거는 이제 21개네요 개인적으로 좀 많은 짐들을 가지고 다니고 싶으면 이 전 제품보다는 얘가 더 좋은 것 같아요. 다음 다섯 번째, 여섯 번째는 같이 한번 볼 건데요. 아직 종이도 안 뜯었어요. 완전 새 거고 아키토모입니다. 이 고양이 발바닥이 액세서리로 굉장히 유명한데요. 이 두 녀석은 디자인이 비슷하고 캐릭터가 조금 달라서 한번 비교하면서 마지막 리뷰를 해볼까요? 자, 이렇게 보면은 얘는 딱 여성스럽고 얘는 딱 남성스럽죠. 색깔 자체가 그렇게 되어 있죠. 조금 자세하게 보면은 얘는 여기 이제 토끼, 이게 고무로 되어 있네요. 아키토모 딱 있고, 이게 귀여운 게 손잡이 부분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. 보이시나요? 이거 너무 귀여운 것 같아요. 그리고 얘는 이제 그 사과나무의 모양이고, 여기도 약간 사과나무 모양이 있습니다. 사실 이 둘의 크기는 완전 똑같아요. 안에도 색상만 다른데요. 이렇게 보시면은 딱 정말 연핑크의 이 케이스, 그 다음에 여기는 정말 녹색의 케이스입니다. 그리고 이렇게 스트랩도 있어요. 근데 스트랩 역시 폭신폭신한 건 없네요. 실용성보다는 좀 이쁜데 디자인에 취중을 한 것 같습니다. 그럼 하나만 채워볼게요. 자, 이쪽 거에 한번 채워볼까요? 여기에는 뭘 넣는 거지? 여기 잘 모르겠네요. 뭐 사진을 보니까 약간 무슨 네모난 타이틀 같은 걸 넣었는데, 하여튼 뭐 케이스는 이렇게 됩니다.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16개의 타이틀이 들어갔고, 이게 아예 뜯어지네요. 여기 메쉬가 없어요. 메쉬가 없어서 그냥 제 생각에는 이쪽에다가 넣고 메쉬로 덮어버려야 될 것 같습니다. 그리고 이렇게 덮어야 흠집이 안 나고 잘 덮어질 것 같네요. 이거는 조금 아쉬운 것 같아요. 그래도 너무 예뻐요. 제 생각에 여성분들한테 진짜 많이 팔릴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. 크기도 딱 좋네요. 자, 오늘은 닌텐도 스위치 케이스를 한번 리뷰를 해봤어요. 이게 전체적으로 봤을 때 마감이나 이런 내구도나 이런 건 굉장히 좋고 품질도 굉장히 좋습니다. 그리고 또 목적에 따라서 들어가는 내용 구성도 다르고 해서 각자의 취향에 따라 한번 선택을 해보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. 제가 다른 케이스들도 많이 검색을 해봤는데 사실 닌텐도 스위치 케이스 이쁜 게 별로 없어요. 얘네들은 그냥 검색하면 다 나오는 애들이라서 찾기 쉬울 거예요. 필요하신 분들은 한번 구매를 해보는 것도 저는 강력하게 추천드려요. 이 중에서 가장 마음에 드는 거는 그래도 얘가 제일 좋네요. 저희 아이도 얘가 제일 좋다고 하고요. 자, 오늘 리뷰는 여기까지입니다. 닌텐도 스위치 있는 분들 케이스 아마 많이 고려하고 있을 거예요. 좀 도움이 되는 리뷰이길 바라며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. 다음에 뵐게요. 안녕.